조금은 잔혹한 이야기.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인간들의 이야기. 중국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단 2년 사이에 200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로봇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향후 3,600만 개의 일자리가 인공지능에 기반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 이는 미국 전체의 일자리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또 다른 예측도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노동력의 5분의 1에 달하는 8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 그렇다면 어떤 일자리들이 사라질까요? 일이 단순할수록, 임금이 낮을수록 자동화나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가령 사무관리 업종은 대체될 가능성이 4%인 반면 단순 포장이나 기계를 관리하는 수준의 일은 대체될 가능성이 100%에 이릅니다. 좀 더 들어가 볼까요? 고학력자보다는 저학력,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노동자의 일자리가 더 먼저 사라집니다. 대도시보다는 소도시, 규모가 큰 사업장보다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일자리가 더 먼저 사라지게 됩니다. 여자보다는 남자, 백인보다는 흑인, 자국민보다는 외국인의 일자리가 더 빨리 사라집니다. 자, 좀 더 보죠. 이것은 존재하는 전체 일자리의 파입니다. 그 일자리들의 성격에 따라 나누면 대략 3등분이 됩니다. 이 중 가장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 이곳에서 일하던 인구의 70%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고, 두 번째로 가능성이 높은 영역 역시 70%에 가까운 일자리를 잃습니다. 반면 자동화될 가능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30% 미만의 인구만이 일자리를 잃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 모두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이들 모두 자동화 가능성이 낮은 지대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야 결과는 해피엔딩. 그러나 일자리 파이에서 그런 동화 같은 해피엔딩은 쉽게 오지 않죠. 급기야 가장 극단적인 암울한 예측이 나옵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스템이 점점 발전하면 극소수의 상위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99.9%의 사람은 프레카리아트로 살아갈 거라는 것. 프레카리아트. 그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불안정하다는 뜻의 프레카리오와 노동자를 뜻하는 프롤레타리아가 합성된 용어. 인간의 노동이 대부분 AI로 대체된 미래 사회에서 임시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형태의 단순 노동에 종사하며 저임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계층을 뜻합니다. 2030년. 여러분, 49개의 직업을 가진 사나이 마직사,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많이 들어와 주셨네요. 벌써 5만 2천 명 접속. 감사합니다. 제가 막 힘이 납니다. 아, 예, 맞습니다. 제 직업이요. 제가 실제로 지금까지 거쳐온 직업만 다 합쳐도 50개가 넘는데 왜 49개냐? 제가 이 채널을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요. 49개라 그러면 정말 까마득하게 많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 49개를 다 채울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자.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아, 예.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 한 일인데요. 자, 이게 뭐 같아 보이십니까? 오호호호, 잘 맞추시네요. 예, 맞습니다. 자, 이것은 제설차 로봇입니다. 눈을 치우는 로봇이죠.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벌써 3년째 매년 겨울마다 폭설이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에도 눈이 1m 이상 쌓인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요. 로봇의 효율을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엔 제설차 10대가 치워야 했던 양을 이제는 이 로봇 3대가 해결을 하거든요. 자, 맞습니다. 이 제설차 로봇도요, 일반 도로 청소 로봇하고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무인 로봇이에요. 근데 얘네들은요, 그것보다 한참 더 똑똑해야 합니다. 자, 눈이 덮이면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청소 로봇들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자, 그럼 과연 사람은 어디서 일을 하느냐? 이 로봇이 다 좋은데요,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눈이 나빠요. 자, 가령
거대한 눈덩이가 있다고 쳐요. 그 속에 굉장히 비싼 스포츠카가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투시 센서를 부착을 해놔도 그 눈 속에 있는 물건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로봇팔이 눈을 치우려고 쓱 하는 순간에 차에 그냥 스크래치가 쭉 날 수도 있고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 두 달 동안 한 일입니다. 로봇팔의 강도를 정해주는 일. 이 로봇 센서가 바라보는 장면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분석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가령 상가들이 있는 도로라고 쳐요. 거기에 감지된 거대한 철 구조물이 있다 하면 그건 거의 100%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로봇들은요, 그게 산간도로건 도심도로건 상관없이 다 똑같은 도로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해주면 돼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이면 따라오는 당연한 능력이면 충분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일자리도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진 않습니다. 로봇의 판단 기능이 바로 개선이 될 거거든요. 다만 이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은 이런 모델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 잠깐의 텀에 인간의 일자리가 나오는 게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잠깐의 텀에 인간의 일자리가 나오는 게 아닌가. 자, 그럼 이제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다시 일자리 파이입니다. 자동화와 인공지능에 밀려 일자리를 잃게 될 수많은 이들이 노동시장 밖에서 서성입니다. 이들이 모두 자동화 가능성이 낮은 파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전체 일자리의 비율에서 자동화 가능성이 낮은 부분의 영역을 넓히는 것. 다시 말하자면 이 안에 파이를 키우는 거죠. 이게 가능해지려면 새로운 일자리가 그만큼 많아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들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하죠. 그 말은 정말 사실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 기계화와 자동화, 이것은 금세기만의 일일까요? 일단 통계 패턴을 보면은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사라지지만 또 생겨납니다.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기계화되고 자동화됐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일자리는 또 생겨납니다. 무엇보다 다행인 것은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생겨나는 일자리가 더 많다는 것. 자본주의 역사가 기술 혁신과 자동화의 역사입니다. 기계가 들어오고 공장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일자리가 파괴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냈죠. 아, 70년대 버전으로 얘기할까요? 우리는 은행에서 계속 주판을 갖고 계산을 했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에 프로그램으로 그냥 쉽게 계산하잖아요. 주판이 사라졌다고 해서 아예 그 계산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가령 트럭 운전사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트럭 운전사가 사실 직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차량이 트럭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타이어가 펑크난다든가 또 상하차 작업할 때 뭐 일지를 쓴다든가 또 사람이 해야 되죠. 인간의 직업은 새롭게 또 창출될 것이고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자리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생겨나는 직업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온 역사의 패턴을 믿는다면 분명 사라지는 일자리만큼 또 다른 일자리가 생겨날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생겨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사라지는 일자리의 노동자들,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로 옮기는 것. 노동자 옮기기. 사실 로봇이 인간을 멸망시킬 것인가라는 위험성보다는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로봇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격차. 이 격차가 저에게는 더 크게 위험성으로 부각이 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은 그 기술의 혜택을 받는 일부의 사람들과 그러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이 발생했을 때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기술은요, 오히려 더 민주화라는 단어가 필요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이미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의 두려움을 갖고 있죠. 이름하여 디지털 격차. 사람들은 이 격차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고 팬데믹이 이 문제를 더 심화시킬 거라고 예상합니다. 디지털 디바이드가 예전에도 있었죠.
하지만 과거 같으면 뭐 부분적으로 생활에 좀 불편하다 이 정도인데 이 사회 모든 게 급속하게 디지털 전환이 전면화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익숙하지 않으면 일도 못하고 교육도 못 받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된 거죠. 생존권 차원의 문제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디지털 격차는 이제 생존권의 문제. 이 정보 시스템, 즉 플랫폼화가 빨라지게 되면 정보와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업 영역을 개척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그런 정보나 자본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플랫폼에 종속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어떤 경제적 기회 이 측면에서 수익이나 또는 정보나 이런 측면에서 더 약자가 되죠. 가장 시급한 것은 기계화, 자동화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준. 그 과정에서 바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그런 분들을 말하자면 실업 상황에서 그 기본 생활을 보장해주고 재교육 시켜주고 재취업 시켜주고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한편으로 포용이긴 하지만 디지털 활용 역량이 높아지면 또 거기에서 새로운 혁신도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혁신의 출발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거대한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우리는 이제 어디로든 첫 발을 내디뎌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 우리 곁에는 우리 시대의 인조인간, 로봇이 서 있을 겁니다.